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이 AB는 BC. 자, 이렇게 되죠. AB 대 BC는 1대 2가 되죠. 를 만족하는 점 C는 두개 존재한다. 그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놨죠. 자, ABBC가 1대입니다. 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일단 그려서 생각해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AB 대 BC가 1대이래. 그러면은 1대. 자, BC가 2가 되려면은 자, 1이 되어서 2.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죠. A가 있어. B가 있어. 자, 이거 1대 2라는데 B하고 C가 2가 된다는 말은 요렇게 갈 수도 있잖아. 여기 C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해갖고 2. 어떻습니까? AB, BC. 요렇게 또 되겠죠. 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를 하고 요거를 두 번째로 합시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3,0하고 B가 0,4고 C를 모르니까 A,B라고 할 때, 처음에 마이너스 3하고 0, 그 다음에 A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하고 A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3하고 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0이라는 점이죠. 그러면 3분의 A-6은 0. 여기에서 A는 6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0하고 4하고 B니까 0하고 B를 해야겠죠. 0하고 B, 1대 2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죠? 3분의 B는 4. 여기에서 B는 1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C의 좌표는 6,12가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C가 여기 A,B고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B는 0,4인데 자, 이거 보면은 중점이 되죠. 요걸이 같겠네, 그죠? 1대 2, 이런 거니까. 요것의 중점을 또 구하면 되는 또 그림상.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간편한 방법이 떠오릅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그러므로 A 더하기 0에 2를 나눈 게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되고, B하고 4. B 더하기 4를 2로 나눈 게 0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여기에서의 C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려놓고 뭐 해놨죠? 두개 존재, 두점 사이의 거리죠? 이 거리를 구하면 되죠. 거리 맞죠? 그럼 최종률 6 해놓고, 루트 해놓고, 6 빼기 6 하면은, 마이너스 6을 빼면은, 6 빼기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은 12가 되죠. 그럼 12의 제곱은 144. 플러스, 12에서 마이너스 4를 빼게 되면 16. 그러면 256이 되죠. 는 루트 0. 9, 0, 400은 22 됩니다.